안녕하세요. 20학번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초교육학부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이수정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어떠한 맹세를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이 문서에는 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겠다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서명을 하기 전에 이 문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문서의 이름은 지스트 명예규약입니다. 명예라는 것은 어떤 이름이 지니는 존엄과 품위를 의미합니다. 규약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지키기로 한 규칙과 약속이죠. 지스트 명예규약은 지스트의 품위를 위해서 지스트 구성원이 함께 지키기로 한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학교가 우리에게 어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규칙을 강요하는 건가요? 라는 거부감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아직 자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은 지스트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고 또 여러분의 이름이 지스트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윤동주라면 이제는 그냥 윤동주가 아니라 지스트 20학번 윤동주이기 때문이죠. 즉 명예규약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보석처럼 깨끗하고 품위 있게 간직하겠다라는 맹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친구들이 그들의 이름과 학교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방조하지 않겠다라는 맹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스트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럼 다 좋은 말이긴 한데 대체 처벌과 서명은 왜 하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명예라는 것은 지키라고 강요할 수 없고요. 자율적으로 지킬 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최근에 읽은 듀크 대학의 댄 에리얼리 교수가 쓴 거짓말한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열쇠 수리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의 1%는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또 다른 1%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물건을 훔친다고 해요.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자물쇠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자물쇠를 다는 이유는 나머지 98%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유혹을 느끼기도 하지만 조건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는 정직한 사람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즉 자물쇠는 이 98%의 대체로 정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직한 사람으로 남게 해주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명예규약에 처벌 조항이 명시되고 또 여러분이 서명하는 것도 바로 이 자물쇠를 다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면 지스트 명예규약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지스트 명예규약은 학문 연구와 교류의 장인 대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쭉 나열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문적 부정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컨닝이라고 불리우는 치팅이 있고요. 그리고 조별과제 무임승차도 있겠고요. 그리고 표절,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 같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어요. 다만 일단은 한 가지 대원칙만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실제로 한 것보다 더 많은 학문적인 이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려는 다른 사람을 도와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밖에 구체적인 학문적 부정행위의 사례들이나 어떻게 하면 실수로라도 이런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듣게 되실 글쓰기 수업이나 영어 수업에서 토론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지스트 명예규약은 학사편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스트 명예규약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앞으로 지스트에서 즐겁고 윤리적인 학문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